아파트 입구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을 깨끗이 세척해 상인들에게 재활용하도록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화면 투 컷. 다음은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루틴원 컷. 큐. 목요일장입니다.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은 목요일장입니다.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29포인트 오른 3,145.38포인트로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 새 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6포인트 내린 1,010.19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상승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아니에요? 미주? 어쨌든 날씨 갑니다. 4번 스탠바이. 4번 스타트. 지금 서울 하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날씨를 갔다가 클로징 멘트까지 갑니다. 아니 저 자, CM 갑니다 저희. 자, CM 갑니다 저희. 가는 대로 갑니다. CM 갔다 카메라 2 갔다 뒤절고 그다음에 클로징 알아서 주시고. 예.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인. 목요일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kay.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신이 저기 내용이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받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 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미주가 왜 나와? 미주 아닌가? 미스야? 진짜 생방송 있어요? 네, 생방송. 저 오늘 놀면 뭐하니 촬영하러 왔... 아닌가? 너무 설렌다. 아니, 재석 오빠 알아요? 저 오는 거? 몰라요? 자, 음악 들어오면 3분 뒤쯤 뉴스 들어가시고요. 네. 자, 첫 타이틀 간 다음에 전시엠 3초 차리겠습니다. 뭐야? 저 어디 가는데요? 뭐야? 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뭐 하는 거예요? 방송의 날 기념으로 특별 그 증권 뉴스 하실 건데. 저요? 네. 복장 먼저 갈아입고. 복장이요? 네. 시간이 지금 곧 들어갈 거라 빨리 옷 갈아입고 진행할게요. 곧 들어간다고요? 네. 곧 들어간다고요? 아니, 옷을 어디서 갈아입지? 자, 타이틀 스타트! 카메라 2인 앵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지 씨,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준비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나 발음 안 좋은데. 목요일장입니다. 저희 원고고 정면에 프롬프터 있으니까 보고 네.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고 네. 인이어로 큐사인이랑 다 드리니까 네. 침착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증시. 네, 임준님, 저희 2분 정도 있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옆에 두 번째로 네. 152명을 기록했습니다. 웃어야 되나? 목요일장입니다. 반면 반면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채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이 안 된다. 이게 진짜 생방송이에요? 만약에 잘못 발음하셔도 멈추시면 안 되고 그냥 이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떡해. 진짠가 봐. 어떡해. 30초쯤 남았습니다. 어떡해. 옷이. 대근요. 마지막 문장. 엄마. 2018년 대법원 해금. 카메라 2가 다 루틴원으로 바로 갑니다. 증권 시황과 날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루틴원 컷. 목요일장입니다.
내리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가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의 새 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는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이었습니다. 4번 스타트. 감사합니다. 체인지. 감사합니다. 체인지. 계속 오빠 계속 오빠 놀라.